김창구 클로버 대표가 실내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코스닥 상장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8월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4종 보행 로봇 스팟 확산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며 세계 유수 기업들과 독점 파트너십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자회사 로아스를 통해 글로벌 로봇 하드웨어 소싱 역량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 하드웨어 소싱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공급과 RaaS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다짐했습니다. 클로봇은 다음 달 16에서 17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거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